하다 보니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이 게임.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. 이거 술자리에서 하다 싸움 나겠는데. 어? 밸런스의 예, 예. 뜻은 뭔데? 밸런스 균형을 맞추다. 균형 맞추다. 균형 맞추다. 아 그러면 뭐 한 50-50 50대 50으로 50, 50, 50, 50, 50. 근데 정확히 저희가 게임은 몰라요. 그냥 유출해보면 뭔가 밸런스가 맞는 게임이겠다. 어떤 질문을 드리면은 취향대로 자기가 그 생각하는 답을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. 아 그러니까 50대 50 맞네요. 50-50가 맞네. 50대 50. 네. 목욕탕에 불이 난다면 1. 얼굴만 가리기 2. 중요 부위만 가리기 하나 둘 셋 1번! 오! 아, 우린 또 비슷하지만 우리 그쪽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. 유준 씨 얼굴 가지고 이 먹고 사는 직업이라 가지고 화제가 났을 경우에 네. 이, 아 이거 네. 뭐 여기 밑에 자랑스러워하면서 뛰어나올 것 같은데. 야, 얼굴도 안 가리고 막 그냥 막 이치하다 싶어가지고 아침이면은 자랑스럽게 튀어나오지 막 자식아 그 얘기 되겠어? 불나기만 기다리는 얼굴, 거 아니에요? 얼굴 제가 보기에 형님은 약간 이 노출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얼굴도 안 가리고 계속 그냥 뛰쳐나오면서 그냥 계속 그럴 것 같아요. 중에 하나 선택할게요. 1. 똥맛 카레 2. 카레 맛 똥 하나 둘 셋 1번 아, 똥맛 카레를 드신다고요? 그럼 먹어보는 거지 뭐 새로운 걸. 아 근데 뭐가 거지. 틀린 거예요? 카레 맛 똥이랑 똥을 먹느냐 카레를 야, 너 똥을 먹는 거야 너는. 이 똥을 야 똥은 아, 우리 덕구도 안 먹었어. 야 그러니까 네가 이게 얘가 잘난 척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아 나 문제가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세요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. 아 나 이해를 못했네. 그러니까 자 1. 댓글 빵개 2. 악플 천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. 하나 둘 셋 1번 아, 나 댓글 자체가 싫어요. 아, 예, 그렇구나. 아, 나 그런 거 너무 싫어. 그거 왜 실명제로 안 하는 거야? 댓글을? 악플이 많이 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. 아, 저는. 거지야. 그리고 한번 살더라도 제대로 그냥 뭐, 어? 화끈하게 욕을 먹던지. 아, 저는 남한테 관심 받는 게 싫어요. 뭐? 관심 받고. 근데 왜 촬영을 하고 왜. 생계를 위해서 되는... 하는 거죠. 생계를 위해서. 어쨌든 악플 좋아하시니까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. 아, 악플은 많이 달아준다는 것도. 그만큼 관심도 있고 뭔가의 어떤 특징적인 뭐 연기를 따졌을 때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아, 그래요? 악역을 맡았을 때 그런 악플들이 달리는 거고 댓글 이런 게 별로더라. 아니 뭐 근데 많이 달아주세요. 아, 아 네. 저희 거에는 많이 달아주세요. 무조건 위주로. 어디서 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? 아, 왜 네, 이렇게 했는데 네. 이것도 아니고 이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1. 드라마 2. 연극 하나 둘 셋 1. 오, 또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시네. 아, 돈이 아니야. 드라마가 더 많이 주는데 무슨 아, 연극이에요. 돈으로 생각하는구나. 아, 그럼요. 아, 얘하고 나하고 진짜 모든 게 잘 안 맞는 아, 것 같아. 생계형 연기자. 바란스가 진짜 맞네, 이게. 어, 갑자기 연극은 이번에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하시면서 연극을. 아, 연극은 처음 하다시피 했지만은 연극을 하면서 네. 어, 인간이 이 기본으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시작하는 것 같은 원초적인 느낌을 밤에 전화하셔서 맨날 그만둔다고 하시면서 자꾸 진짜 못하겠어요. 내가 이제. 그만둔다 그랬니? 제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. 아 그러니까 어쨌든 형님 연극을 하고 싶으시고 저 그러면 그만두시지 말고 꾸준히 올 한 해는 연극 많이 하시는 겁니다 형님. 그렇지. 저는 방송 많이 드라마 하고 나도 네. 드라마도 하고 싶어. 1번 드라마 연속으로 NG 15번 내기 2번 연극 중에 대사 잊어버려서 15초 동안 아무 말 안 하기 둘 중에 아, 하나 선택 어렵다. 하나 둘 셋 1번 그건 연극은 생방송이잖아요. 왜냐면은 생방송이지만 이렇게 잠깐 뭔가 생각을 하고 이 어떤 내가 이번에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관객은 쳐다보면서 그게 NG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드라마는 아, NG를 많이 내봤거든. 아, 드라마를 너는 드라마 별로 머리가 좋아서 NG를 별로 안 냈나 보네. 이렇게 폭력적이세요 오늘. 옆에 미는 게 무슨 폭력적이야. 잘한 척만 하는 건데. 아 그게 아니라 형님 무대에서 15초에 형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죽은 줄 알아요. 내가 아니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에고이니즘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. 근데 드라마를 NG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 NG 낼 때마다 그 표정들이 상막해지는 그 PD들 또 그 감독님들 또 스태프들 이런 부분들이 난 너무 죽을 것 같아.
아, 형 아, 15번 죽을 것 같죠? 무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니까요, 관객이 형을. 뭐 방송이야 다시 찍으면 뭐 되는데 뭐.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. 연극은 그러고 나서 또 네. 다음 또 공연 때 잘하면 되잖아. 아 그래요? 근데 드라마는 그러고 나면서 인간관계가 끝내져요. 아 졸업도 정반대로 생각하시네요. 너하고 나하고 잘 안 맞는다 그랬어. 그때도 저기서 저 무슨 저 프로그램에서.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면 1번 눈물이 다이아로 변함. 2번 소변이 금으로 변함. 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2번. 1번이야? 2번. 2번. 어, 2번이지. 그렇지. 근데 왜냐면 내가 요즘 잘 안 울어요, 우리는. 이제 요즘에 그 나이가 조금 이렇게 그 너보다는 이제 좀 많고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 남성의 약간 기능이 제일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. 네. 뭐 그게 안 좋아서는지 몰라도 자꾸 소변을 봐요. 그 금이 많이 생기겠네. 새벽 그렇지. 그래서 그런 거야. 새벽에 내가 자주 한 네다섯 번을 봐. 아 미치겠어. 엄청나. 자고 일어나면 막 금이 한 이만큼. 거의 금 완전히 목욕 완전히 탕이야 목욕탕이 될 수 있겠다. 탕으로 그렇게 소변을 많이 넣어. 아, 그, 역시 그리고 또 그 금이죠. 그렇지. 연기를 망쳤을 때 듣고 싶은 말은 1번 위로나 격려. 2번 냉철한 피드백. 하나, 둘, 셋. 1번. 아, 너나 나나 약간 네. 좀 새 가슴인 거 같아. 아니, 그게 아니라 왜 망쳤는지 또 우리 알잖아요.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. 아. 근데 많은데 그걸 굳이 피드백을 아니 뭐 그거는 그렇지만 왜냐면 우리 집사람도 제가 그걸 지적질하면 다 알아 사실은. 근데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그냥 따뜻한 그 위로거든요. 예. 그래서 저희도 다 알아요. 그거 우리가 지금 20년 넘게 했는데 그 지적질을 하면 좀 그렇죠. 그 뭐 누가 뭐라 그러면은 자꾸 삐져요. 아 그것도 삐져. 네. 짜증나는 것도 그렇지만 네. 자꾸 마음이 아파. 네. 그리고 자꾸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. 뭐라 그래서 내가 뭐라는 것이 많이 싫어 싫어. 예 네, 알겠습니다. 어.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도 그럴 때도 많아. 살기 싫어질 때는 1번 내가 하는 일이 힘겨울 때. 2번 내가 정말 못났다 느낄 때. 하나, 둘, 셋. 1번. 2번을 같이 하고 싶은데 나 아, 2번. 전 1번이요. 난 2번. 네. 부연 설명하지 마세요. 아니야, 요거는 정말 마음이 1번이나 2번이나 심취가 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이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왜 2번? 내가 못 났다. 내가 못 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더라고. 이런 후회가 난 느껴지는 거야. 그래요?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깊이 반성할 수 있는. 자존감이 요즘 많이 떨어졌어.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얘가 우리 덕후가 몽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면 되게 슬퍼. 아. 얘가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불쌍하게 보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어. 다시 태어나면 1번 내가 원하는 얼굴 같기. 2번 내가 원하는 몸매 같기. 하나 둘 셋. 2번. 얼굴은 난 많이 너는 1번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저 얼굴 만족합니다. 너? 예. 진짜? 예, 그럼요. 이 얼굴 가지고? 아, 예, 전 제 얼굴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하지.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만족해요. 예. 어? 근데 몸은 조금 24시간 동안 할 거를 이제 고르라면 1번 아무것도 안 하고 천장만 보고 누워 있기. 2번 바쁘게 일만 하기. 하나, 둘, 셋. 1번. 하, 겨울이시네요. 우리 그런 거는 해봤잖아요. 그냥 공허하게 가만히. 그냥 방송 대기하는 거 뭐 하루 넘게도 대기해봤는데. 그렇지. 원래 멍 때리는 걸 좋아하고. 멍 때려. 요즘 뭐 불멍 뭐 이러는데 우리는 원조. 24시간 동안은 도저히 인간의 한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안 돼요. 아, 그렇게까지는. 도저히 못 해. 그러다가 죽어. 네, 멍 때리는 거 우리는 뭐. 도사급이죠. 기회를 얻는다면 1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. 2번 가장 최악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피할 기회.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예. 네. 하나 둘 셋. 1번이지. 왜? 너는 안전빵이죠. 뭐든지 인생에 뭐 그렇게 좋은 일 뭐 하고 싶습니까? 적당하면 되지. 안전고 피해가는 거? 그럼요. 안전고 피해가야죠. 나는 뭐 인생이 그렇게 이제
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머리도 아프고 이게 왜냐면 40대 분들이 하시기에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도 형님이 이 게임이랑 지금 형님 실생활을 지금 계속 이 게임을 하면서 자꾸 접목을 시키게 동화가 되니까 우울증까지 올 뻔했잖아요. 지금.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요즘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고 워낙 그 이 시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워낙 코로나19로 안 좋잖아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늘 지배만 받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됐고 마치 한편의 어떤 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읽는 듯한 내 마음의 정서의 시간을 갖는 데서 유튜브로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유튜브 하시면서 거짓말 이 말에 연기자가 말을 하다 보면은 표현력의 어떤 강화 이런 느낌으로 나 굉장히 유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